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. 이 시간에는 낙산 청룡사 명부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청룡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에 있는 고찰입니다. 대한불교 조계종 본사 조계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서기 922년 그러니까 조선 태조 5년에 도선국사의 유언에 따라 왕명으로 창건되었는 절입니다. 이 절 지장전에는 명부전에는 이와 같이 아주 잘 쓰이는 아주 그 시원스럽게 썼는 주련 글씨 넉 장이 적혀져 있습니다. 이걸 촬영할 때 여기에 이 부분에 광선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주련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글씨는 알아볼 수 있는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게시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명부전에 있는 주련, 이 명부전이라 하는 것은 명부의 임금이니까 지장보살을 모셨는 정각입니다.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지장보살에 관여 있는 글인 때문에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제일 첫 줄은요, 지장대성 위실력이라. 지장보살을 대성, 큰 성인으로 비유해서 뒤에다가 대성이라는 존칭을 붙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위엄 있고 신통력 있는 힘이요, 그런 뜻인 때문에 이걸 정의하면은 지장보살의 위실력이요,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는요, 항하사급 설란진, 그런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, 항하사급 설란진, 항하사는 인도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입니다. 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의 단인데,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 하면은 가로 세로 40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3년마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춤을 출 때 그 천사의 옷깃에 끌려서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는 그 긴 시간을 일겁이라고 합니다. 그 겁이 항하사만큼의 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긴 시간입니다.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설명을 해도 설란진,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억겁을 두고 설명해도 다 하기 어렵나니,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다음도 읽어봅니다. 견문 첨례 1년간, 보고 듣고 예배하는 1년간.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지장보살의 위실력이지만은 그거를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는 잠깐 사이에도, 1년은 잠깐 사이입니다. 한 생각 사이에도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보고 듣고 예배하는 잠깐 사이에.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. 이익 인천무량사라, 이익되게 한다. 잠깐만 그 지장보살을 생각을 해도 이익되게 하는데 뭘 이익되게 하느냐 하면 인천, 사람과 하늘이란 말입니다. 그 요 하늘은 천하의 모든 중생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래서 무량사, 하늘과 천하의 모든 중생에게 무량한 이익을 주게 한다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인천에 이익된 일 무량하여라,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 다음을 전체를 다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. 지장보살님의 큰 위실력이여, 억겁을 두고 설명해도 다 하기 어렵나니,
보고 듣고 예배하는 잠깐 사이에도 사람과 천하의 모든 중생에게 이익된 일 무량하여라.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이 시간에는 낙산청룡사 명부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